리니어 리그레션의 변종들이 있어요. 리치 리그레션, 뭐 라쏘 리그레션, 그다음에 엘라스틱 넷 이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규제한다 그런 건데 이게 결국 이 W 웨이트를 찾는 건데 이 웨이트 값들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한쪽 칼럼들만 너무 웨이트가 크다거나 이렇게 되면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측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피팅 되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함수를 코스트나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 그 코스트 자체에다가 이런 웨이트의 제곱, 이 코스트에 포함시키는 게 리치이고요. 리치 리그레션이고요. 예, 리치 리그레션은 이 세타가 여기서는 W인데 W의 제곱을 포함시키는 게 리치 리그레션이고 라쏘는 그 웨이트의 절대값 을그 웨이트 이 코스트 함수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코스트 함수 더하기 이 그래서 원래 코스트에다가 웨이트의 절대값을 더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L1이 되는 거죠. 그래서 L1 레귤라이제이션을 한게 라쏘이고요. L2는 그 웨이트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L2, 이게 리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방금 이제 얘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왔죠? 리니어 리그레션. 근데 여기다가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더 다는 거죠, 옆에다가. 리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더 얹었습니다. 얘를. 그래서 이 전체를 얘가 이제 같이 딸려가는 거죠. W 값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여기도.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옆에 W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W의 제곱이라서 이 W에 대해서 미분하면 2W가 됩니다. 알파는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얼마만큼 내가 강하게 할 것인가? 내가 그냥 우리가 정하는 알파 값이고요. 그래서 이걸 풀면 아까는 W에 X제곱만 있었는데 요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W는 X제곱 더하기 알파의 이게 뭐였죠? I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이 알파만큼을 더한 다음에 이 함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에요. 이게 L2 레귤라이제이션이고요. 얘는 절대값 기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이게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절대값이 있으면 잘 미분이 안 되는 건데 얘는 그래서 라쏘는 미분하면 라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가지고 음이면 이 마이너스 1, 이 사인이라는 게 마이너스 1, 뭐 양이면 플러스 1. 거기다가 이제 알파를 더한 게 이게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미분값이 되는데. 그래서 리치는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되는데요. 라쏘는
이 행렬 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쏘 방식은 실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이클론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서 구현되어 있고, 리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참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i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형태인데, 요거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게 예제 코드에 있습니다. 지금 요 리치 리그레션을 실제로 이제 구현한 게 있는데요. EX3의 리그레스 리치 요 부분이 방금 그 식에 의해서 리니어 엘지브라 방식으로 이제 이걸 구현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이클론에 있는 거랑 비교한 거고요. 그냥 리그레션에서 이게 A, 사실 이게 I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numpy에서 이게 눈 I가 그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하나 구해서 이 X의 제곱 더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앞에 이제 알파 값을 곱한 거죠. 그래서 내가 레귤라이제이션을 얼마만큼 세게 먹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알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에서 내가 리치 리그레션을 쓸 때도 이제 알파 값은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이런 의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리그레션에서 이제 뭐 리치 리그레션, 라쏘 리그레션, 엘라스틱 넷, 리치랑 라쏘를 다 짬뽕해서 쓰는 게 엘라스틱 넷 리그레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리그레션은 이제 러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게 러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이건 시간 관계상 러지스틱 리그레션은 생략하고요. 아까 그 오버피팅 얘기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는데, 이게 EX의 1-3 폴리노미알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리노미알 피팅이라는 게 있는데, numpy에서 제공되는 건데, 방금 똑같은 그 신용카드 사용량 예측 문제를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그냥 월급 하나였죠. 월급 하나. 와이는 AX 더하기 B.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Y는 W1의 X 더하기 W0.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W0, W1을 구했죠. 이게 가장 변수 하나에 대한 리그레션. X가 변수 하나일 때. 근데 이걸 변수는 하나인데, 이 x를 차수를 이제 차수가 아니고 이 x의 제곱을 도입을 할수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x 1승 더하기 x의 0승. 그래서 앞에 개수 w2, x의 1승의 개수 w1, x 0승의 개수 w0. 이게 그냥 x1승으로 하다가 얘는 x제곱, x1승, x0승 이렇게 한 거예요. x0승이 얼마죠?
1이죠, 1. 그죠? 얘는, 그래서 그냥 얘는 바이아스예요, 1. 또는 y를 x3승 x제곱 x1승 x0승 예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y를. 이 x는 그냥 그 아까 급여 그대로예요.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w를 찾아라. 자, 이때는 우리가 찾는 게 w가 두 개였죠. 얘는 세 개, 얘는 네 개. y를 그러면 이걸 계속 증가시켜서 x의 10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10승, 9승, 8승 이거의 조합으로. 이걸 폴리노미알 피팅이라고 해요. 이게 수치 해석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폴리노미알 피팅인데 지금 요 데이터는 아까 일직선으로 하면 되게 좀 오차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x제곱까지 그러니까 그 급여의 제곱을 고려를 하면 좀더 오차가 줄어듭니다. x3승으로 해보니까 뭐 x2승 한 거랑 3승 한 거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걸 x10승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막 휘어지죠. 이게 x10승이에요. 10승. 이게 p10이라는 게 지금 x10승인데 막 휘어지면서 이 점들을 다 맞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이게 튀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x값에 대해서 더 예측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버피팅입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얘는 모델 파라미터가 두 개인 거예요, 지금. W1, W0. 모델 파라미터가 두 개이고요. 얘는 W2, 1, 0에서 세 개. 얘는 우리가 정해야 될 W의 개수가 네 개.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네 개인 거예요. P10승, X10승까지 가면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11개예요. 네, 딥러닝은 그게 뭐 20개, 1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폴리노미알 피팅에서는 얘를 이몇 승까지 하느냐 이거를 디그리라고 그래요. 디그리. 뭐 자유도 이렇게 해서 디그리라고 하는데 얘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면 이제 오버피팅 된 거예요. 이게 점들을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를 막 이렇게 막 차수가 높아지면 그래프의 이 변곡점이 많아지죠. 그래서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에 다 맞출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막 구불구불구불하게 해서. 근데 실제 적당한 정도는 이건데 얘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면 중간중간에 더 예측이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간단한 리그레션에서의 이제 오버피팅이고 딥러닝도 똑같이 그렇게 모델 파라미터를 너무 많이 하면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아까 장치가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 레귤라이제이션은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도 존재하고 딥러닝에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레귤라이제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모델 컴플렉시티인데요. 모델의 복잡도.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모델 파라미터가 많아지고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델이 복잡해지면 내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대비 너무 모델이 복잡하면 오버피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 더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고요. 딥러닝도 내가 모델 파라미터나 노드 수나 레이어 수를 너무 많이 하면 오버피팅이 될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더 복잡해지면. 신용카드 문제 있죠. 그 신용카드 문제를 그 미분에 의해서 경사하강법으로 푸는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예제 코드는요.
예제 1-4, EX 1-4입니다. 1-4. 예제 1-4로 한번 띄워보세요. 네, Shift 엔터 치시면서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 수행까지 한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 루프인데요. 그 처음에 W와 B 값은 랜덤으로 이렇게 초기화합니다. 랜덤으로 초기화 해놓고 그 위치에서 이 W와 B 값 위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즉 편미분을 해서 구하는 거죠. 이 W와 B 값을 가지고. 근데 우리 아까 시계 그레디언트 식이 나왔죠? 뭐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우리가 눈으로 하던 미분을 이렇게 직접 윗부분은 사실 좀꼭 필요한 코드는 아닌데요. 이 편미분 한 거를 손으로 이렇게 한 거를 약간 코드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레디언트 식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하라 그러면 요 식대로 이제 해서 W와 B 값을 집어넣어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그레디언트 그 편미분의 반대 방향, 미분의 반대 방향으로 W를 업데이트 칩니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반대 방향으로. 양이면 음으로, 음이면 양으로. 바이아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아스에 대해서 미분 구해서 반대 방향으로. 근데 여기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한 값을 그대로 빼지 않고 미분 값을 한걸 다시 좀 0.05 이렇게 20분의 1좀 줄여서 웨이트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루프를 2000번 뭐 고정해서 루프를 돌리든지 아니면 에러를 매저해서 MSE를 매저 계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 이하면 멈추거나 아니면 얘 미분을 했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했는데 걔가 미분 값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으로 간 거죠. 변곡점의 미분 값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골짜기인데 미분 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골짜기인데, 그래서 미분이 0에 가까이 가면 멈추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 값이 이렇게 랜덤 값이었는데, 얘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찾아가죠. W와 B 값이 이렇게 변하죠. 여기 DW, DB는 그 미분 값이에요. 그레디언트 값. 그래서 얘가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가고, 그레디언트를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500번 도니까 이제 거의 그레디언트 값이 제로에 가까이 갔죠. 그리고 W와 B 값도 아까 다른 방법으로 봤었던 분산으로 구했던 거나 아니면 리니어 엘지브라로 구했던 그 값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값을 레이트를 0. 2로 바꾸고, 이게 레이트가 학습률인데요.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러면 뭐 500번 돌고 끝났는데 좀더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이 한번 바꿔보시죠. 얘를 0.2로 바꾸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얘를 0.2로 바꾸시고 0.2로 바꿨더니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이 값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WRP 값이 이게 수렴하지 않고 수렴이라는 이제 컨버즈 해야 되는데 얘가 막 무지막지한 값으로 커졌어요. WRP 값이. 이게 이제 다이버즈 한 건데 발산한 거죠.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 겁니다. 원래 원했던 바는 뭐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뭐 공을 놓으면 얘가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골짜기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공을 굴렸는데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골짜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이게 그 러닝 레이트에 대한 건데 이쪽이 러닝 레이트가 적당할 때 뭐 작을 때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골짜기를 만나면 이제 아 미분 값이 제로고 해서 아 여기가 바닥인 개벼 하고 딱 멈출 수가 있는데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주면 얘가 골짜기를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공을 굴렸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씽 올라가는 거예요. 저쪽 골짜기보다 더 높은 여기 3보다 더 높게 위로 올라가 버리고 또 내려갈 때 반대 방향으로 더 높게 올라가고 이렇게 슝슝슝슝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산 위로. 그래서 값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이런 값이 돼버린 겁니다. 이 W 값이 뭐 자리 숫자가 뭐 20개, 30개 되는 그런 값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크게 주면 이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게 딥러닝에 들어가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학습 원리입니다. 거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물론 이거는 아주 나이브한 그냥 기본 그레디언트 디센트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폭주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W와 B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옵티마이저라고 그럽니다. 옵티마이저. 산업공학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배우는데 이제 최적화 이론 이런 건데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만드는 뭐 개수를 찾아라. 이 함수의 최대값을 만드는 걸 찾아라. 이게 이제 최적화인데 그때 최적화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딥러닝 대가들이 제안한 옵티마이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RMS 프랍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저런 이 웨이트를 이렇게 이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웨이트를 변화시킨다. 근데 웨이트가 뭐 10만 개, 100만 개잖아요. 어떤 웨이트들을 더 많이 변화시킬지, 어떤 웨이트는 더 적게 변화시킬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 팔러시를 정한 거예요. 이 웨이트 업데이트에 대한 팔러시를 정한 건데 이제 그게 어떤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문제를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좀더 좋게 개선하는 것들이 이제 대가들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RMS 프랍이라든지 아담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